아유, 좋은 질문이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너들은 영업을 자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. 나는 가르쳐줄 게 없는데, 난 영업한 적이 없는데. 그 얘기시죠? 네. 아유, 참 한편으로 참 재수 없는 거예요, 그죠? 그런 얘기 들으시죠? 네. 아이, 죄송합니다. 너무 솔직해서. 예. 예, 오케이. 상당히 대단하신 거예요. 자, 요게 이런 거예요. 영업이라는,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? 우리가 뭘 할 때 정의를 내려요. 이건 뭐다. 근데 이 정의라는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. 내가 내리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. 동상이몽. 그러니까 우리 성함이 임지훈님이 생각하는 영업과 파트너 생각하는 영업이 다른 거예요. 그 다른 걸 알려드리니까 못 알려주는 거지. 그러니까 판다라는 것도 기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건 우린 팔고 있는 거예요. 일상생활이 그냥. 나를 팔고 있는 거지 않아요? 내 신뢰를 팔고. 그런 개념이신 거예요. 나는 그냥 일상이 그냥 영업이고 파는 건데 그냥 일상인데 그걸 자꾸 알려달래니까 무슨 요령을 알려달래니까 그 나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동적으로? 근데 그들은 안 되는 거지. 예. 영업이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자기가 하는 행동과 행위는 영업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걸 해야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걸 깨야 되는 거야. 그리고 본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. 이걸 여러분이 판다, 영업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존감을 상하고 상처를 입으니 그냥 체험해 보시고 그 자체로 얘기하면 그냥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영업이에요. 제일 좋은 건 신뢰를 파는 거거든. 내가 써보니, 발라보니, 입어보니 변화됐어. 언니 왜 이렇게 젊어졌어? 몰라. 내가 애토미의 그 저 써보니까 6단계 시스템이 날 이렇게 만들었네. 뭐 이러고 앱솔루트. 고생한다. 내가 강의했듯이. 그래? 나도 써볼까? 써봐. 이거 어떻게 보면 파는 거지만 파는 거 아니죠? 써봐. 이거면 내가 좋은 가게 해줄게. 너 회원가입 더 싸게 살 수 있어. 그래? 해볼까?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요령을 갖고 세일즈 7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도입단계. 오케이. 이렇게 분석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.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.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. 평소에 그런 걸 안 해보고 또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 보고 야, 네 맘대로 해봐. 그럼 내 맘대로가 뭔데?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. 가르쳐주긴 가르쳐줘야 돼. 그러면 이제 그걸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뭐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리를 해보세요. 내가 어떻게 했는지. 그러면 김효석이는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요, 뭐 칭찬을 해야 되고요, 뭐 감사를 해야 되고요, 칭찬을 해야 되고요. 이렇게 구분 지었으니까 그런가 보더러지 우리가 생각하고 해요. 딱 맞는데 감사. 오케이. 감사 단계. 감사합니다. 끝났어. 이제 칭찬 단계. 칭찬합니다.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몸에 스르륵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. 예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업을 알려주세요,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긴 해야 돼. 대신에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한 번도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. 그냥 네가 써보고 좋은 점 한 가지만 얘기해봐. 그냥 한 가지만. 그리고 또는 이런 거 있어요. 딱 보면 본인의 패턴이 있을 거야. 딱 보면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만났을 때 뭐 공감해주고 아니면 내가 만날 때 그냥 선물로 쑥 야 칫솔 한번 써봐. 이게 주죠 그렇게. 그냥 써봐 일단. 그다음에 좀 이따가 괜찮지? 괜찮은 것 같아. 그 은나로 들어간 거야. 너 은나로 들어간 칫솔 얼마인 줄 알아? 보통 3, 4천 원에. 그래 진짜? 비싼 거 좋네. 아 비싼 거 아니야. 90원. 뭐 비싼데? 야 은나로 이거 장난 아니고 되게 좋다. 그래, 이번 치약 써보니 괜찮지? 야 싸게 사는 방법 있어?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, 그죠? 처음부터 야 너 칫솔 바꿔. 이게 아니잖아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서 오세요.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만 알려주세요. 그걸 뭐 영업이다 해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그런 얘기 해줘야 돼. 그건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셔도 안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내 스타일이니까. 내 스타일이니까. 대신에 한번 조금 한번 시도해 보다가 맞으면 쓰시고 아니면 또 스타일 개발하면 되는 거고.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리더라면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한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? 네. 아유, 잘하시겠어요, 진짜.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.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
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